대학교를 치러 졸업한 후에 원광대학, 또 전국대학교, 또 부산대학교, 저기 부산의 동아대학교, 네. 여기에 교수, 강사, 네. 이렇게 그 많이 했어요. 제주도에서 나올 때부터, 네. 나올 때부터 제주도 그 섬의 도서 지방에서는 네.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없다. 네. 세계 불교대회는 방콕에서 있었는데, 네. 그때 처음으로 세계불교대회에 나가는데, 그때는 한국 승려들이 외국에 나간 분들이 없었어요. 네. 처음으로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네. 건너갔거든요. 건너갈 때 네. 그때 당시만 해도 조계종 하나뿐이에요. 네. 조계종 승려로서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니까 교환교수 초청을 받고, 동시에 조계종 승려니까 조계종의 그 포교사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임무를 띄고 건너갔어요. 그 한국 승려로서는 최초로 미국에 포교를 시작한 분이 기록이 돼 있어요. 기록이 돼 있는데 외국 출장을 갔는데 내가 이것은 외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, 그러니까 지금같이 테레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조그마한 라디오를 갖고 절에서 혼자 영어를 배우고 이제 그 독학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예, 그래서 그 5개국 정도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었고, 그 뭐 유엔에 가서도 영어로 연설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 뭐 대단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. 뭐 예,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. 예. 처음에 가보니까 한국 불교는 신들도 없고 절도 네. 없고 불교 신자들이 있는 것이 종교단체는 그 교회거든요. 네. 교회로 전부 나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내 있는 곳마다 절이 아니라도 포교단이 돼가지고 이조설법을 하고 템플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하면서 네. 하나 점수를 따가지고 시험을 보고 네. 그래서 그 철학박사 학위를 그 논문집이 한국 선불교연구 네. 신라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때까지 쭉 그것을 기록을 한 그것이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데 영어로 된 책이 구체적으로 된 책이 네. 그것밖에 없습니다. 네. 미국의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으로 정식으로 받은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조당집 연구라는 이제 논문 제목인데, 지금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대학을 갔다 왔거든요. 그거를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. 또 교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,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불교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인종차별이나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신 분이고, 어느 나라에서 부르든 가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주로 그 미얀마, 이제 유명한 그 유래가 있는데, 미얀마에 가서는 이제 가셨을 때는 이제 맨발로 그 활동을 하거든요. 선생님들이 맨발로 하시는데 발에서 피가 나가지고 피가 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라도 똑같은 수행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. 어느 나라든 부르시면 가요. 예, 그렇게 해서 그 한국 불교도 많이 알리고 불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 오라고 하든 누가 초청을 하든 누가 부르든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.